녹화를 시작하고요. 오늘은 창수사 무려 3년 만에 세팅을 바꿉니다. 자, 기존의 창수사는 특채 창술이었고요. 돌은 속속을 썼습니다. 이 속속을 쓰게 된 이유가 과거에 사두륜갑 패치가 되면서 정룡포 특화개수도 상향이 되고요. 그때 정룡포 맥댐을 한번 보자 해서 채용한 게 속속이었는데 이게 사실 비주류 세팅이었죠. 요거를 드디어 벗겨냅니다. 근데 벗겨내는데 사실 아크 패시브가 딱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노맛이긴 해요. 절정 라인은 조금 나중에 제가 세팅 완성이 되고 나서 나중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절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창수는 오래 하던 캐릭이고 절제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절제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절정으로 갈아타는 시점은 아크 패시브가 다 뚫리고 보석 10컵까지 가면은 그때 갑니다. 절정은 지금 확실한 누커를 만들려고 지금 운영자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서 그딜 뽑을 수 있으면은 절정으로 넘어갈게요. 영상 속 유물 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아크 패시브는 이렇게 찍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난 사실 여기서 안상도 쓰기 싫으면 마요즘까지 추천도 해요. 근데 이제 님들이 그러잖아. 지금 영가비기가 그게 마나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DPS가 많이 추락한다고. 근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금단을 안 쓴다는 조건인데 마나가 마른다고 하니까. 도화가가 있어도 마나 마른다고요? 아, 일단 제가 돌려볼게요. 저 이거 포식할 때도 마나 마른다는 말 듣고 해봤는데 안 말랐거든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일단 팔찌 좀. 요즘 좀 싸겠지? 아이, 더럽게 비싸네. 수바 팔찌 망했는데 이제. 아, 하나만 깎을게요. 옵션 어차피 안 볼 거라. 그래도 혹시 모른다. 오. 야, 뭐야 이거. 자, 일단 여기서 마나 횟수나 기타 딜 세팅 뜨면 그냥 캡입니다. 그냥. 와, 끝났다. 야, 야, 씨, 뭐야 이거. 운명인가? 와, 이거 수라한테 갔으면 개레전드 썼겠네 이거. 역시 우리 본가 창술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 4티어 팔찌 나오기 전까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아님? 자, 에버그레이스 밴 좀 하겠습니다. 제 아, 책임 줄게요. 진짜 개초치네 지금 뒤지려고. 오, 이거 좀 멋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아덴이거든요. 영가비기? 영가비기를 친 상태에서 스킬을 쓰면은 쿨이 준다는 거지. 잠깐만, 이거 얼마만에 마나 말라나 좀 봐봐야겠다. 얘 포식보다 마나가 좀 마르는데? 이거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아, 약간 이 비는 이 시간이 너무 싫은데? 사이클은 그냥 이대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백을 잘 잡고 그냥 잘 쳐주느냐? 그게 문제라. 스킬 바꿔봤자 이때가 여기가 열공참인데 열공참하고 해선참은 그냥 취향으로 들어갈 것 같고 단전 심판을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스킬 사이클 스타트가 좀 달라지는 거 말고는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번 익숙해져 봅시다 이거. 자, 아직까지는 사이클 누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맞죠? 내가 봐도 방금 좀 잘 친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절정보다 쉴틈 없이 몰아치니깐 보는 맛도 있고 확실히 신성 에이스 지들이 플레이 스타일은 엄청 멋진 듯. 야, 이거 약간 이게 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좀 주접떨게 되네요. 플레이가 이 깝치다가 실수 한번 할 것 같은데 이 나도 모르게 주접떨게 되네. 얘 약간 포식 느낌 나네. 뭔가 떨어져 있으면 DPS가 떨어지고 있다는 뭐 중압감이 좀 있네. 폭주 꺼지는 거 마냥. 희한하네. 근데 확실히 이게 지금 비기 말고는 크게 딜이 팍 들어가는 건 없네.
재밌는데요? 수고 수고링. 일단은 마나는 안 부족할 것 같아. 마나는 일단 마나는 나 날개 먹었어? 와 날개다. 와 드디어 나왔다 수마. 근데 지금 여기 파티가 일단은 스펙 차이가 좀 커서 제가 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잠깐만요. 이건가? 아 베이모스도 가볼까? 근데 약간 스트레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게 백을 잡는데 아 이거 이동기 하나만 더 있어도 수바 이거 진짜 백 집은 100%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아 카운터만 빼고 다녀도 수바 이게 저기 일성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백 집은율 한 5%에서 10% 차이 날 것 같은데. 아 진짜 개바다 이거. 정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아이씨 아드지 좀 하자. 아 나 미치겠네. 아 이 경면 없는 게 너무 해봤네. 와 청룡진 깨졌다. 아이 사이클 잘못 돌렸어. 아 이거 잠깐 딴 생각하면 사이클 이러네. 나이스. 아 진짜 맛 더럽게 없다 씨. 야 각성기도 저게 맞나? 그냥 이각으로 털어버릴까? 아 이거 아니야. 원래 이게 더 나와야 돼.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절제창술 베이모스 개똥임. 일단 맛이 없음. 그냥 날개 부서지면 그쪽으로 뛰어가야 되고 날개 부서지면 그쪽으로 뛰어가야 되고 약간 사이클 루스 개우지는 듯? 저도 이거 절제할 때는 채팅창 많이 못 볼 것 같거든요 님들. 그냥 지금 절제 플레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각을 한땀한땀 봐야겠는데? 안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영수증이 진짜 개별로긴 하다. 아이 스킬 사이클은 쉬워요. 쉬운데 와 야 손가락 다 사지겄다 이거. 불통방송 할 수밖에 없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나 이거 사이클 계속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제 부금도 안 틀어주는 거냐? 뭐 노래 들을 자격도 없어? 노래라도 틀어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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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요? 기존 절제랑 뭐 스타일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스킬 하나 더 쓰는 거. 그러면 절제가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절정해도 되겠죠? 네. 그냥 솔직히 지금 절제해보니까요. 그냥 창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이고. 야, 솔직히 말할게요. 개노잼이네요, 진짜. 와. 씨발, 어지간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와. 아, 이게, 그리고, 지금 애기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맞으면 2타가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지금 케어가 안 돼, 지금.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긴 해, 지금. 형한테 지금 어울리는 DG의 명도로 넣었어? 쏘가요. 내 창수는 틀렸어. 아, 일단은 절제가 노잼으로 느껴지는 게 타격감이 너무 없다란. 진짜 선풍참은 데미지 틱당 2천만 보이면 이거 진짜 개 성나가거든요 지금 이 스펙에. 진짜 레전드네. 항상 고루고루 내 맘이 단짜잔 단짜다단 짜다단 죽으렴. 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다고요? 그래요, 즐거웠으면 됐어요. 자, 선언합니다. 죄송하지만 절정 가겠습니다. 아, 이 팔찌 3 옵션인데 존내 아깝네. 근데 어차피 최신 팔찌 쓸 수 있잖아, 절정. 아니, 그 베이브 스택부터 약간 뇌 금각이 시작했는데요. 애기를 때 토할 뻔했습니다. 얘 좀 어지간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취향에 너무 안 맞네요, 이게. 아, 씨.
절제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누군가는 절정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절제를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절제 화이팅! 절제! 절제가 미래다. 근데 나 쿠크헬 무공 작업할 때 나 그때 절제로 땄거든? 그때 절제랑 지금 절제랑 다른 게 뭘까? 부스가 지랄난 거?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100만 원이나 투자해서 유튜브가 한번 질려다가 존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성능이 구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내가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끝나고 찡찡거렸겠는데 이게 그냥 내 취향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